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이 산책해가지고, 아니, 생강근까지 다 달려가 있는 산채품인데, 올 지나가 마루변에 산반중투입니다. 요두 분은 같은 종자입니다. 산반중투가 이렇게 서반처럼 이래요. 소멸 많이 안 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고 신화가 이렇게 중투갓을 쓰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겹성에 아주 종자가 좋습니다. 육질도 두껍고 뻐둥뻐둥합니다. 신화가 예쁘게 중투갓을 쓰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지금 요때에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버리면 이제 요 촉값을 또 줘야 됩니다. 촉값 주기 전에 더 뜨거워봐야 되겠지. 좋은 종자들은. 마루변에 아주 잘 생겼습니다. 변방이 정말 예쁘지. 환엽변으로 해가지고 육질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신화는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요것도 이 철사가만한 거는 이 키우시는 분이 이 빛이 이 난초가 잎이 빗달아가다 보니까 이 꼬이가지고 잡는다고 이렇게 잠시 고정을 해놨습니다. 이건 나중에 이따가 풀어주면 한 2주나 정도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. 자, 이것도 아주 무늬가 소멸이 많이 안 되고 많이 남아있으면서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 아주 성깔 있는 난초입니다. 딱 오가가지고 탁. 요것도 아주 어리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갓을 쓰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쁘지? 자, 요게 올 12월 달 되면 요한 촉이 두 촉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난초에 정식되는 과정입니다. 이렇게 길을 자세히 이래 대시면은 쩌 올라오는 소리 들리지. 이게 난초에 보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또 이게 커가면서 과정을 보면서 또 이게 다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우리한테 짭짤한 수익을 또 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난의 재테크입니다. 옆에도 이것도 변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산반입니다. 요개체 중에서 무늬가 제일 화려해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. 요 종자들이 보면 굉장히 발전되더라고, 난초 자체가. 이쁘게 무늬 들어가지고 올라오지. 이래 난 신화들이 예쁘게 이래 올라오는 거 보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그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분을 다 아실 겁니다. 자, 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휴일
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. 건강도 잘 챙기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